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경보가 엄청 유리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뭔가 종갓집에서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맷돌이다. 맷돌. 우리네 전통 조리 도구 맷돌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 두 분은 맷돌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떡할 때 항상 녹두 갈아가지고 담그고 두부 할 때. 경북팀은 좀 잘할 수 있겠구나. 진짜 끝장이구나.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전북이 쉽죠. 오늘 끝장전에서는 콩과 녹두, 맷돌을 모두 이용해서 옛날의 맛이 담긴 지역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분마다 두 분의 도전자가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요리하셔야만 합니다. 심적 부담이 큰 끝장전. 과연 도전자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맛을 보여주세요. 먼저 경상북도 권순향 도전자와 전라북도 홍여진 도전자가 요리를 시작합니다. 과연 맷돌로 어떤 요리를 만들까요? 오늘 저희는 그 메주콩을 이용한 콩죽하고 녹두전을 부쳐요. 조금만 하세요. 30g만. 저는 콩국수를 하고 동생은 녹두 찰편을 하기로 했어요. 녹두 보는 순간 녹두 찰편 생각이 났어요. 제사 때나 그러면 항상 어머니랑 같이 녹두 갈아가지고 그게 어머니랑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떡이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쌀을 가는 경상북도.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안 갈리네. 물 부어. 맷돌에 익숙한 경상북도. 하지만 자꾸 헛돌기만 하는 맷돌 탓에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 부서 물 부서 우리도 막 했지. 급하니까 너 생각이 안 나온 거야. 경북팀은 맷돌을 많이 써봤다며. 모르겠어요. 급하니까 당황하시는데 오늘. 5, 4, 3, 2, 1. 자, 교대해 주십시오. 도전자 교대해 주십시오. 안 나오더라고. 쌀이. 잠시만 잠시만. 어떻게든 안에 보려고 들어보니까 그게 끼어 있었어. 아니야, 안 나온다. 찹쌀 불린 걸 처음에 갈았더니 그게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낸다고 해도 그게 다 안 씻어내져가지고. 왜 쌀갈로, 쌀갈로 그러지? 그냥 쌀갈로 해라. 막 늦어서 안 되겠다. 가루라고 하라고. 내 혼자서 하면 찹쌀 가루로 내 그걸 했을 건데. 고집이 황소고집. 그렇게 배우질 않아가지고 내가. 배운 대로 시어머니인데 배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아, 저게 왜 안 갈리지? 그게 정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콩껍질이 많아서 갈면 까끄럽겠구나 싶어서 한번 살짝 데쳐서 씻어서 겉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콩을 갈았어요. 빨리 갈아지라고. 오늘 처음 맷돌을 사용해본다는 전라북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맷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물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 그랬어요. 반대로, 반대로. 오른쪽.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 반대로 돌려, 반대. 오른쪽으로 돌려. 물로, 물. 세상에 방향이 있었어? 세상에 나는. 나온다. 이제 잘 나오네. 합격팀의 도움으로 이젠 제법 능숙하게 맷돌을 가는 전라북도. 교대까지 남은 시간 10초. 4, 3, 2, 1. 자, 이제 교대해 주십시오. 언니야, 맷돌 씻어놨대. 언니야. 언니야, 콩 갈아, 콩. 아휴. 언니야, 그거 안 씻어도 돼. 그거 씻어야 된다, 이거 살 때문에. 아, 답답해.
언니야, 복수가 금방 삼키겠어? 어, 그냥 하다니. 그냥 하라 하는 거라. 콩을 갈아야 되잖아. 콩국수 해야 되는데. 언니야, 그걸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언니야. 그 찹쌀을 먼저 갈았던 게 아, 실수다 싶어서. 됐다, 됐다. 언니야, 그까지 안 나와. 언니야, 안 나온다니까. 전부터 내가 낫네. 다행이네. 네, 녹두 바로 헹궈주세요. 늘 약해 보이는 전복이 끝장전에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요. 나 전진? 무조건 전진. 아, 힘이 모자라. 아, 국수도 삶아야 되고. 언니야, 국수 물부터 얹어 넣으면 안 될까? 주어진 시간에 맷돌 세척에 갔었거든요. 이건 완성이 문제네. 그렇죠. 네, 15분 남았어요. 과연 제 시간에 조리가 가능할까요? 자, 뒤에 도전자와 교대해 주십시오. 권순향 도전자 뒤로 이동해 주시고요. 15분 남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 가는 거야, 지금? 안 돼. 찍어 가놔야 되겠지. 뭘 받는 거죠? 뭐 받는 거야? 아까 그 쌀 뭐 안 됐던 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넣으면 그래 찹쌀이 그냥이라도 익을 것 같아가지고. 떡이 익는 데는 20분이 절대적인 시간이거든요. 메뉴 선정을 잘못했어요. 답답해 죽었더라고. 반죽 해놓을게. 녹두전을 하려고 채소들을 다듬고 죽은 넘을지 끓이면 안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딱 10분에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10분 정도만 죽을 끓이면 되겠구나. 이제 나오네요. 드디어 경상북도도 깨끗한 맷돌로 말끔하게 콩을 갈아냅니다. 또 뭐? 거칠어. 부족한 시간에도 정석대로 두 번이나 콩을 갈아내는 경상북도. 언니야, 콩국수 이거 농도 조정해. 자, 교대해 주십시오. 교대해 주세요. 여기 못하겠다. 야, 지금 몇 분이야. 저 국수 지금 삶아지는 시간도 저 문질 텐데. 야, 양손으로 하잖아요, 지금 저 홍혜진 씨가. 그 순간은 그냥 내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지. 그 시간이 저한테 마지막이었잖아요. 반대편 완전 익은 다음에 뒤집어. 노릇노릇해진 다음에 뒤집어. 반죽이 너무 질어요. 여기 전분 안 넣어도 될까요? 반죽 진짜 질어요. 충분히 절반이 남아있어서 다시 하고 싶었어요. 아유, 내 머리가 다 아프고. 마지막 교대. 2, 1. 자, 교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 언니야, 떡이 안 익었다. 어떡하지? 어? 떡이 안 익었어. 압력 솥에 넣어 갖고 쪄야 되겠다. 아, 배에서 그냥 해야 된다. 못 찌겠지, 언니야. 어? 안 익었다. 어떡해? 어? 안 익었다. 안 익었다, 안 익었다. 떡이 문제네. 떡은 신경 쓰지 말고 딴 거나 하지. 왜 떡에 신경을 써? 익지 않는 녹두 찰편에 애가 타는 경상북도. 운이 좋게도 익으면 다행이고. 전문점을 보세요. 온도가 너무 묽어요.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진짜 엄청 지렸던가 봐요.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그거 버리고. 야, 전 포기해버리네. 뭐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간은 5분밖에 안 되고. 새로 빨리 몇 장이라도 붙여야 되겠구나. 저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위기의 전라북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는 콩국수를 무사히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안 익어가지고 그 생각만 했지. 익어라, 익어라, 익어라.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잘 몇 번 계속 뒤집히네요.
이제 좀 싱거우니까 제가 소금 간을 했고 뭐 쌀알도 적당히 익었구나. 남은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불이 꺼졌어요, 원장님. 불. 꺼졌어. 좀 씻어서 아, 놔야 되지 않아요? 익었나? 저 뭐 끝났어. 야. 남은 시간 10초. 아, 안 익었습니다. 안 익었나 봐. 안 익었어. 5 4 3 2 1 자, 이제 그만 손을 멈추세요. 경상북도는 맷돌을 사용해 고소한 콩물에 쫄깃한 면발이 살아있는 콩국수와 추억이 깃든 녹두 찰편을 만들었습니다. 안 익었다고 내가 드시지 마라 했거든. 드시대, 드시고 심사위원 표정에 아무 말을 안 하시대. 네, 먼저 콩국수는 고소한 콩국을 잘 내셨고 맛있는 콩국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두 찰편은 확실하게 덜 익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두 번씩이나 갈아가지고 콩국은 잘 만드셨는데 녹두 찰편은 안 익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했던 그 녹두 찰편이 자꾸 생각이 나서 언니가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그 오늘은 울고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더만.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맷돌로 콩을 갈아 만든 콩죽과 갈아낸 녹두와 잘게 다진 돼지고기로 녹두전을 부쳐낸 전라북도.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돼지칸 콩죽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농도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또 쌀아기가 씹히는 또 콩죽은 또 처음 먹어봤어요. 예, 좀 맛있군요. 그리고 녹두전은 덜 익었습니다, 고기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생쌀이었을까? 왜요? 너무 어려워. 익었어. 쌀알만 익으면 돼. 제가 보기에는 콩죽은 콩이 살큰거리고 그 안에 쌀이 덜 익었습니다. 근데 죽이 뭐 너무나 되고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오늘 끝장전에 탈락 지역은 전라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생존하셨습니다. 저한테 한 10대첩은 조리 인생에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한 10대첩이 참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네. 받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던 전라북도 잊지 않겠습니다.